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이 주 날 사랑하네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you
무엇입니까? 나의 갈망은 우리의 갈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께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리워진 시야를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조차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듣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이날 저녁에 우리의 삶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받으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거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저에 계신 분하고 세 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새 일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날 향한 주 사랑, 날 향한 주 사랑, 비길 때 없네.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자매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형제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 주께 속해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오직 주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유다 지파에
원수마귀가 시작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 예수는 나의 예수는 저녁에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 예수만 알아.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한 번만 더 갈급한 심령 가지고 진리의 성령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내 삶 속에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날 저녁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 바로 여기에 바로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급한 심령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예, 이즈고잉 문화 아웃백 예, 편안하고요. 그 시드니의 그 문밖을 나가면 캥거루들이 뛰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예, 차 타고 한 시간 정도 나가면 예, 캥거루들을 예, 볼 수는 있습니다. 호주에는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존재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 시드니는 한국과 다르게 포스트 크리스천덤이라고 하죠. 후기 기독교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아예 도시 하나가 다 그냥 교회였어요. 도시 하나가 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주일에는. 근데 이제는 그 도시에 교회가 이 하얀 머리 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명 앉아있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무실로 하나 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또 지성인의 표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라고 하는 도시는 탈종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도적인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싶습니다. 제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굉장히 철저하게 자본중심적인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측량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는 곳입니다. 호주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요,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 합니다. 그러면 부킹 받아요. 예약을 받아요. 누구 오실지 안 오실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나 그날 시간 안 돼. 그럼 못 와요. 여러분, 이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는 문화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거절하는 문화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서구 문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문화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나에게 의기소침하게 하는, 때로는 약간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드니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면 저는 그 교회는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 4명이랑 같이 저희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전도사 때부터 25년, 26년간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을 저희 다음 교회 개척할 때예요. 청년 4명이랑 같이 아침에 모이면 밤까지 예배와 식사와 기도와 나눔과 눈물과 웃음과 이 모든 게 한 10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인생 최고의 예배였어요. 인생 최고의 예배. 근데 뒤에서는 다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교회를 위해서. 야, 청년 4명 물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교회 집에서 모이는데 저 교회 저 3개월 있다 망하겠다. 저게 6개월 있다 문 닫는다, 이제 봐라, 이제 내가 장담한다,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이제 맞은 것 같아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는 될 게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했던 시대 중에서 교회가 환영받았던 시대는 얼마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그 시대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흐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는 교회가 바로 답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교회,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교회,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는 저는 모든 시대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서 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도자로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를 와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충분히 고민하십시오. 충분히 회의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길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더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더 요청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가슴에 불을 가져야 됩니다. 거절당할수록 더 뜨거운 기도의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 안디옥 교회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로마에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초창기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박수쳐주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들을 환영해주지 않는 문화에서, 그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 대신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르되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에 나오셔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영로 교회 이 귀한 공동체에 나오셔서 한 가지만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셔서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데는 우리의 일생이 필요합니다. 조금 배우고 아 별거 아닌 것 같아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지속적으로 배워가십시오. 계속해서 배워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일평생 배워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다 배워도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 위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좀 차갑게 들리지만, 냉정하게 들리지만 예수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 한국어 보니까 다 네이버를 쓰시더라고요. 그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옆에 이렇게 그 뭐죠? 검색 순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걸 봤어요. 아침에 검색 순위 1위가 오후에 검색 순위 1위가 아니더라고요. 오후에 검색 순위 1위가 저녁에 검색 순위 1위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첫 번째신데요. 1위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순간순간 바뀌어요. 내 감정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은 내 이 검색 순위에 1위에 계신 분이신데 어느 순간 나 107등쯤으로 곤두박질 쳐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어디로 떨어졌는지. 여러분, 1위는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1번부터 999번까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1번부터 999번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죠. 모든 것이 그분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이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우누스에게, 시저였던 시저에게 헌정한 헌정문에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표현에 가장 잘 맞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시저의 영광은 잠시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저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대 인간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포장했죠.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저에게 드렸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고백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주는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들을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거꾸로 목매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은데 제 아내가 좀 괴로워서 제 어느 날 제 둘째 아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빠, 11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11조 해야지.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내가 일해서 받았는데 왜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려요? 우리가 내가 땅에다가 뭘 심어가지고 났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일해가지고 이거 받았는데 왜 11조 하냐는 거예요. 네가 일할 수 있는 그 지혜는 누가 주셨니?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셨니? 누가 디자인하셨지? 누가 너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응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있다면 바로 그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이실론에 빠지고 불가지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후에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불교는 불교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샤머니즘은 샤머니즘대로 인정하고 다 인정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작년들이 모이셨으면 조금 또 골치가 아프신데 젊은이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죽은 이후에 팩트가, 우리 팩트체크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죽은 이후에 여러분은 팩트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존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분에게는 립스틱이 얼굴을 반절만하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나온 분이 갑자기 뭐 해서 이렇게 데려가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구천을 떠들고, 어떤 분들은 뭐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 죽은 이후에 팩트가 다양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팩트가 하나인 것처럼 죽음 이후의 팩트도 하나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죽음 이후에 사실을, 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세상은 누구의 것인가?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우주가 존재하는 그 유일한 하나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주와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이야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지 알고 살지 않았어요. 단지 믿고 살지 않았어요. 저는 시드니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느꼈던 게 고백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이 분명해요. 근데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삶을 살아가는 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되나요? 세례 다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용어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세례를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례를 그냥 받으셨어요? 그냥 교회 갔더니 뭐 교회 안 빠지고 나가니까 뭐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거 열심히 했더니 뭐 그때부터 뭐 집사라고 불러주시고 뭐 그리고 뭐 이제 세례 받아야지 그래서 그냥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다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아티클들과 연구 논문들과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것들을 읽으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해갔는지를 제가 알고 제가 그동안 믿음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 데 걸린 시간이요 기본적으로 2년 정도였어요. 2년 정도. 길면 3년. 아무나 세례 주지 않았어요.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예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이 예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결론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말로 고백한다고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어져 갈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 고백이 나왔어. 우리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쓰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 예수 흉내내는 사람들, 예수 따라성이라는 표현이 사실 한국말 번역으로는 가장 잘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단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단계예요. 제자.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분을 배웠어요. 그분의 말씀이 뭐지? 암송했어요. 묵상했어요. 어떻게 암송하는지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배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현실의 유혹과 갈등 앞에 섰습니다. 그때 나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앞에서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때부터였던 거예요. 복음은 지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삶을 위해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여러분, 말이 맞기 때문에 진리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막시즘에 저는 한번 혼법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정말 황홀합니다. 가장 완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시즘에 빠져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현실로 드러나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를 납득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초월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 안으로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신비의 영역이 있죠. 진리는 이해할 할 때뿐만이 아니라 살아야 알아요. 살아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진리구나.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실 때 우리 가정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특정한 젠더가 한쪽의 성은 일방적으로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업신여금을 당하는 구조 안에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존재하는 모습에서 내 개성이 존중받을 수 있고 약자들이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공정한 사회. 여러분 진리는 살아갈 때 나오는 거죠. 살아갈 때. 안디옥 교회의 힘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은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웠어요. 교회 와서 딴 거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곳이에요. 교회 와서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세요. 그분을 배우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손이 되어주십시오. 그분의 발이 되기 시작하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한계를 벗어난 예루살렘 교회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고 있는 한 가지의 어려움은 자신들만을 위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완벽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나아갔어요.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어요. Unchurched people, unreached people.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헬라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통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도 지으셨지만 육으로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일상이 또한 주님의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쓰지 않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를. 또 하나는 교회 오빠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오빠.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교회 안에서만 규정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목회자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리 큰 소리 빽빽 치고 별짓 다 해야 저는 여러분들에게까지라고. 목사가 나가서 사회생활 하라고 하나님 부르진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지만 여러분들은 도시를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영역을 섬겨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 마인드는 그래서 건강해요, 건강해. 교회 안으로 모여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눠갈 수 있는가, 어떻게 힘겨운 세상 속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미셔너리 피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은 다 미셔너리 피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선교사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의 선교사들이시죠. 예전에 노봉림 박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 하나님이 옛날부터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Chosen people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네. 조선이 chosen입니다. chosen. 하나님께서 조선시대부터 우리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어요. 이 미셔너리 피플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서로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의 마더텅은 다 다르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신분도 다 다르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호주에 지금 맥쿼리 대학교에서 초대교회 사를 가르치시는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했는가라고 하는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한번 소그룹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유익할 수 있는 책입니다. 1세기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모델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가정 안에 있던 교회를 섬겼을까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고증을 중심으로 해서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집에서는 노예와 귀족인데 교회 공동체로 나오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요. 귀족이 질문을 했는데 노예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세상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일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분을 초월하는 가족을 만들었어요. 성별을 초월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초월하는, 여러분, 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섬기는 곳입니다. 낮아지는 곳입니다.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곳, 그래서 나를 오픈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눠요. 근데 가끔씩은 나누지 말까라는 고민도 참 많이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일터를 가보면 너무 힘들어요.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기업 법인장들까지 비즈니스 하시는 곳을 찾아가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막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 팔리지가 않아서 이유 없이 어려움들이 들어와서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 자체가, 이 고문인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 이게 이분들에게 너무나 큰 짐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나라가 없습니다. 주의 다스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고, 우리는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비해서 세상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는 세상에 그 은혜를 흘러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수석 장로님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셨을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분. 이분이 없는 우리 교회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차라리 내가 가면 몰라도, 이분들만큼은 절대로 안 계시면 안 되는 분들. 여러분, 바로 그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 두 분을 세상을 향해서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를 아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귀한 것을 나누더라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꼭 나와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 아니, 이렇게까지 섬겨야 돼? 아니, 이렇게까지 퍼져야 돼? 아니,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돼? 아니, 이렇게까지 그들을 높여줘야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 고백들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눠야 되는 거야? 맨정신으로는, 상식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나눔과 섬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다음 교회를 청년 4명과 함께 개척하면서요,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생존을 위해 살지 맙시다 였어요. 생존을 위해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고, 뭐 하나님이 뭐 죽이시면 순교잖아요, 순교. 그래서 우리 생존을 위해 살지 맙시다. 생존을 포기했어요. 사명을 위해 삽시다. 그리고 개척한 첫 주에 헌금이 좀 들어왔어요. 네, 방문자들이 계셔가지고 헌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첫 열매, 그 헌금을 퀸즐랜드에 마침 홍수가 나가지고 다 보냈어요, 지역사회. 그리고 개척한 첫 달부터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청년 4명이었습니다. 20대 4명. 그리고 저보다 1년 먼저 개척한 후배 목사님 교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마다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든지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개성기를 두드려보면 충분히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4명이 교회 계좌를 처음 오픈해놓고 그 계좌 오픈한 카드 위에다가 모두 다 손을 얹고 다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계좌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계좌가 아니라 열방을 먹여 살린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계좌가 열방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의 창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300년이 지난 뒤에 이 안디옥 교회는 전 도시의 99%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사를 획을 긋는 많은 설교자들과 위대한 신학자들을 배출한 곳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던 사회는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적인 가치가 팽배한 시대가 온다면 그것에 눌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신론이 얼마나 참신한 아이디어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곳에서 섬기고 축복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종교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만 만족하려고 하는 이원론적인 종교주의는 자연스럽게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루어가는 이 기가 막힌 공동체는 이 세상의 개인주의로 인해서 외로움 속에 빠지는 그 미이즘에 중독돼버린 이 시대 속에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그분의 손과 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 나가는 이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해도, 복음을 아무리 공격하고 교회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과 철학이 득세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래서 복음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말할수록 주님의 교회는 더 강력한 복음을 향한 역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용로 젊은이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 바로 이 도시 안에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되고 복음이 이 시대에 눌린 영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복음을 거절하는 시대,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바로 이 시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한 꿈,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은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발길이, 여러분들의 손길이, 내일 월요일이면 출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무실에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이 도시를 축복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 올 한 해의 삶, 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